예, 스님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1월 1일 아들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만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2월 초 남편과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눈길에 언덕을 세 번을 굴렀는데 그때도 차만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음매했습니다. 나갈 때 콧노래 부르면서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두 번의 사고가 뭐가 안 좋아진다는 징조였는지,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남편은 봉사도 많이 하고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으로서 인연이 끊어진다면 한마디 말은 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닌지요. 어떻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저희는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늘 함께 했습니다. 가면 간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제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서 많이 슬프고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새 자녀와 행복하게 자녀의 방패막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님의 기도문을 하나 받음으로써 제가 그 믿음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파요. 조금 전에 저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차다 올때 옛날 생각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고맙습니다. 이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쳤다가 만약에 이분처럼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면 이분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 그죠? 그럼 저분 또 울고 불고 나한테 또 질문할까 안 할까요? 질문하겠죠. 그때 찾아올 때마 받아줄 걸 받아줄 걸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올 때는 막지 말고 받아주고 갈 때는 잡지 말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오면 금방 제가 내치고 또 가면 또 울고 불고 잡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 처음에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난게 이게 무슨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사고가 나면. 사고가 딱날 때, 아이고, 그러니까 차 부서진 걸 보고, 아이고, 아까운 차가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사람이 살아서 어때요? 다행이구나 하면서 만약에 절에 다니면, 부처님께 가서 감사 기도를 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사고가 났으면 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눈길에 세 바퀴나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차만 부서지고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의 재앙이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지난번에 사고 나가지고 차 부서지더니, 이번 또 우리가 사고 나가 차 부서지네. 이게 재앙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그냥 사망을 하니까 그 전에 그건 재앙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다. 그럼 이게 재앙이 아닌 거를 깨닫는 데는 더큰 재앙을 만나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사건으로 돌아가셨을 때그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애 살았을 때는 공부 안 한다고 어때요? 막 난리를 치고 하다가 애가 사고 나가 죽으니까
공부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 그때만 야단치지 말걸. 그때만 어? 맛있는 거 사달래 사줄걸.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줄걸. 이러면서 더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지금 이제 세 번을 당했는데 여기 세 번에 또 이렇게 울고불고 있으면 연달아서 더 큰 재앙이 또 닥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재앙은 자기 남편 죽은 건 재앙도 아닌 축에 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것도 감사해야 되듯이 세 번째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다음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다음 재앙을. 그런데 지금 남편 때문에 울고 불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면 애들 셋이가 어떻게 되겠어? 아빠가 돌아가셔서 애들이 정신이 없는데 엄마라도 딱 정신을 차리고 격려를 하면서 힘을 합해서 같이 살자 해야 애들이 그걸 이겨낼 텐데 자기마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 애들은 더 정신이 없어지지. 이제 잘 안 웁니다. 여기 왔어요.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요. 아니 뭐 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어요. 말할 정황이 없어 안 됐어요. 응? 그 자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나 이렇게 원망하면 어떡해. 한번 생각해봐. 자기가 요구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 안 하고 갔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외면하고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갈 길이 얼마나 바빴으면 참 나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갔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보다 지금 슬픈 나보다 지금 남편이 없어서 지금 남편이 죽고 혼자 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내가 더 나쁜 조건에 처했어요. 죽은 남편이 더 나쁜 조건에 처했어요. 그쪽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어쨌든 모르지만은 설령 천당에 갔다 하더라도 좋은 데 갔으니까 지는 괜찮다 이래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49주 지냈는데 좋은 데 갔더라고요. 예. 네. 그래 남편이 좋은 데 갔다 생각하면 남편이 간지 안 간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좋은 데 갔다 생각하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 이건 좋아요. 49대 딱 지내니 극락 갚으렸더라. 아이고 가서 지내 편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좋은 데 가서 사니 다행이다 이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기 좋은 데 가서 사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이래 울고 불고 그래요? 아 이제 좋은 데 가서 아는데 이제 잘 안 옵니다. 애들도 다 컸고 한 서른 살 가까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한 번씩 가끔 근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에... 내가 죽였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 약간 이제 왜 자기가 뭐 잘못해 죽였는데 자기가 운전했어요? 아니 혼자 나가가지고요. 근데 왜? 쥐가 나가서 나 휘파람 불고 나갔다 죽었는데 자기가 뭐 잘못했는데? 같이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랬어요. 근데 왜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안해. 그럼 자기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남편한테 뭐 후회한 일은 없습니다. 다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 뭐 남편이 좋게 생각하라니까 이 경우는 이미 나쁘게 생각한 데에서 남편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울고 불고 뭐 애걸 하면 돌아올까요? 안 울려 원래는 안 오는데 약간 그걸 읽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눈물 나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데 갔다 생각하고 좋은 데 간 사람이니까 그 놔두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남자가 필요하면 재혼을 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혼자 살면 되고 또 저리 와서 살고 싶으면 저리 와서 살면 되고 그 어떤 선택도 자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있을 때 자기가 재혼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식들 보기에 민망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데 친구를 하나 사귈래도 그 남편이 또 문제 삼고 그런데 자기가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도 되고 친구 사귀려면 친구 사귀어도 되고 재혼하려면 재혼해도 되고 절에 와서 살려면 절에 와서 해도 되고 훨씬 조건은 어쨌든 자유로워졌잖아요. 자기가 그 죽은 남편만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데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슬퍼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이걸로서 인연이 이제 완전 끝난 겁니까? 인연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남편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을 간직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잊어버리면 인연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살아있어도 그저 마음이 없으면 인연이 없는 거고 죽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저도 살다가 일을 하다 보면 죽을 날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만날 수는 있는지요? 그건 죽은 뒤에 얘기는 죽어봐야 알아요. 우선 그건 죽은 뒤에 얘기니까 인연이 있다 한다고 반드시 뭐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없다 한다고 그게 뭐 못 만나는 보장도 없어요. 그거는 죽은 뒤의 얘기잖아요. 죽은 뒤의 얘기를 살아가 자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위로지 그냥.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으면 죽은 뒤에 만난다. 내가 보증서를 하나 써줄게. 보장도 근데 찍어드리고.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할지. 그 사람이 좋아할지. 제가 그래도 원래 죽은 뒤에도 따라오니까 뭐.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이제 남편이 죽고 자기가 이제 좀 늦게 죽잖아, 그죠? 네. 그렇다고 내일 따라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런 의향이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먼저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환생한다 그러잖아, 그죠? 환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가서 보려고요. 그래, 그 지욕심만 차려. 환생 안 하면 떠돌이기심 무주 고원이 되는데 어떡해요? 환생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저 젊은 애로 태어났는데 아, 그 네. 자기가 만나면 자기가 지금 나이가 한 60 됐어요? 아 이미 56입니다. 56이나 60이나 무슨 차이라고? 그래도 60하고 근데 애가 새로 태어나고 앞으로 한 10살쯤 큰다고 치자. 그럼 아가 남자가 10살이고 자기는 그러면 56이지 66이 되잖아. 그럼 66이 10살짜리 남자애하고 연애한다고 그럼 우리 사회에서 봐줄까? 혹시 손녀로 손자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손자 손녀로 태어나가 손자 손녀하고 같이 살래요? 안고. 같이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래 살려도 해. 근데 부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꿈 같은 거 그만 꾸고 아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그런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 재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남편이 죽었다고 내 울어서 내 가까이로 오라 하면 남편이 올 수가 없잖아. 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정신에 들어와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이 정신 분열이 돼요. 그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 미쳐야 돼요. 그럼 미쳐가지고 이제 남편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러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럼 무주 고원이 돼가지고 떠돌이 신세가 돼야 돼. 근데 내 좋다고 그래 내 남편을 그랬더 떠돌이 귀신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환생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 다 큰 할매가 어린애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변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만나가 지어졌고 헤어지면 아무리 아쉬워도 뭐다 일단 정을 끊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인연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정을 붙이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오는 사람 뭐 하지 말고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은 잡지 마라. 지금 여기 둘이가 똑같이 어떻게 인연이 질문이 열어요. 하나는 오는 거 지금 쫓아내려고 날리고 여기는 지금 간 거 어떻게 붙을까 날리고 둘이 바꿔라. 저렇게 저기 쫓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가버리면 아쉬워하고 있으면 귀찮아하고 이게 우리 중생의 병이에요. 있을 때는 함께 있어서 좋고 가버리면 뭐다?
또 가서 좋고. 그래서 스님은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 좋고, 누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 좋고, 이러면 자유로운데, 어떠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지금 외롭다 이 말이에요. 안 외롭더라고 이제는. 왜 안 외로워? 아니 너무 어떤 때 너무 편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미안해. 지는 가서 딴 여자 만나고 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때 너무 편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지. 편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마누라가 그 외롭게 혼자서 웅크리지고 열애가 달달 떨고 사는 게 좋나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까? 그 남자는 네, 편하게 사는 걸 원하겠지. 근데 자기 남편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 뭐 때문에 남편 원하지 않는 걸 하려고. 예, 이제 스님한테 이제 확실한 그 대답을 듣고 예, 예. 이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예, 예. 첫째 편하게 살 거. 예. 두 번째 괜찮은 남자 있으면 친구 사귈 거. 그것도 좋으면 재혼해도 좋을 거. 이거는 아, 재혼은 아니 안 하고 싶습니다. 재혼할 복이 되는지도 모르지 아직은. 제 간성이 있습니까? 그런 인연이 되면 해도 좋다. 그게 남편한테 네. 털 것만큼도 죄는 안 된다. 위에서 욕하진 않을까요? 예. 마음에 좀 있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은 것, 아내가 죽은 것, 누가 죽은 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 죽였다면 몰라도 내가 죽은 게 아니면 그 사람 명의다 해서 죽은 거는 나의 잘못은 아니죠. 인연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주고 인연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 스님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고 결혼해서 살아도 되고 그거는 남편 두고 아내 두고 그러면 문제지만은 없으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부인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개장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준이 그래야 되겠어요. 갔다 온 수준. 갔다 왔다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럼 딴 사람이 듣고 그거 가봤자 소용없네. 그러니까 아무도 올라 안 많이, 그래요. 많이 변했고요. 아침 저녁으로 정문적설 그 스마트폰에 제가 듣고요. 사경 쓰고 네. 그렇게 스님이 아마 안 계셨었다면 제가 더 아마 힘들게 살았을지도 네네. 모르는데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예. 편하게 자고 아시겠어요? 예. 아무런 죄책감은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도 엄마가 혼자 사는데 늘 울고 삼 아이들이 좋겠어요. 엄마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 인생 살면 좋까. 저희 아들은 너무 제가 밝게 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해. 그 불효막심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 제가 늘 막 나 여기 가야 된다. 오늘 뭐 문경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기들도 좋은가 봐요. 그래.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밝으면 자식들도 밝고 좋아요. 네. 엄마가 슬프면 아이들이 마음에 슬프고 아이들이 슬프면 그 자식인 손자들이 또 슬픔이 되거든요. 그래서 밝게 사세요. 그렇죠. 기도문 하나 주시죠. 기도문은 제가 좀 적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앉아 적으면 안 될까요? 아니, 적을 필요까지 없어요.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알았죠?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